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CJ 제일제당에서 나온 비비고 한선만두 해가지고요. 크게 비서 하나만 먹어도 든든한 한선만두랍니다. 맛있게 즐기는 만두 한 끼 해가지고요. 만두 세 알이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는 384g에 730kcal짜리 제품이고요. 한 해의 복을 기원하여 쌀 한 섬처럼 큼직하게 빗어서 먹은 선만두 제외석이어서 한 섬, 그 한 섬 같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나 싶었네요. 뜨거운 데치게 되면 자,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든든한 다섯 가지 재료, 찐만두, 군만두, 만두국 등이 들어가 있고요. 영양성분은 나트륨이 66%, 그다음에 지방하고 포화지방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. 만두가 이렇게 영양성분이 좋은 편은 아닌데 지방하고 포화지방까지 상당히 높네요. 자, 가격은 요거 1+1에서 한 6, 7천원 좀 안 되는 가격 정도일 것 같고. 뭐야 이거, 총 하나 둘 셋 넷 6개. 우와, 근데 거의 뭐 왕만두 수준인데요. 네, 요거 동그랗게 접으면 거의 왕만두 될 것 같은데, 자, 한번 골고루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떡국을 끓이면서 자 같이 끓였는데요. 상당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 끓기 전에 미리 넣어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군만두도 돌리기 전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먼저 2분 정도 돌리라고 그러더라고요. 속이 안 익을 수가 있으니까. 자, 안쪽에 볼까요? 자, 속은 뭐 그냥 건실하게 쭉 차있는 느낌이고요. 자, 반선만두. 섬이 아니고 반이니까 반섬. 자, 거의 뭐 만두 지금 반쪽 먹었는데 반쪽 먹은 게 거의 그 비비고 그 교자만두 그 정도 느낌?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큰 느낌이어가지고 왕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또 동그란 만두하고 또 요거 만두하고 또 먹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만두피도 좀 살짝 두꺼운 느낌인데 그래도 쫄깃해가지고 괜찮은 느낌인데요. 자, 이번엔 군만두 해먹어볼까요? 자, 이번엔 군만두를 먹을 텐데요.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냥 하시게 되면 안이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냉동 상태에서 2분 정도 돌려서 속은 어느 정도 익혀갖고 오셔야 될 텐데, 자,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약불에서 잘 익혀가고 있는데 솔직히 왕만두가 군만두를 맛있기는 쉽지 않죠. 겉에만 바삭하긴 한데. 자, 어떨지. 자, 크게 먹어봅시다. 또 너무 빨리 하시면 겉만 타니까 약불로 해서 치킨 해보시면 되겠네요. 자, 맛있게 구워갖고 왔는데요. 두고 먹자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. 자, 육즙이 좀 빠졌, 아까 좀 만두피가 터져가지고 된 것 같은데. 크기도 하여라. 역시 그래도 군만두는 군만두네. 그 동그란 왕만두 같은 경우에는 군만두를 구워 먹기가 참 애매하죠. 네, 근데 요거는 좀 긴 방식이어서 그나마 군만두로 드시기도 좋은 것 같고요. 안에 돼지고기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은데, 하여튼 뭐 만두가 커가지고 왕만두로 드셔보시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괜찮네요. 네, 괜찮고 크게 돼 있어서. 설날 때는 한선만두 하나랑 가래떡 하나 넣고 한번 만두국 끓여 먹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, 하여튼 뭐 큰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. 근데 뭐 조그만 거 여러 개 드시는 거나 뭐 큰 거 하나 드시는 거나 차이 있긴 하긴 하겠지만, 예, 조그만 거 여러 개, 다이어트 쪽에서 생각하신다면 조그만 거 여러 개 먹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큰 접시에다가 한번 먹는 것보다 큰 접시로 먹으나 작은 접시로 먹으나 사람들은 내가 몇 접시 먹었다 생각을 하지, 그 얼마만큼 뭐 몇 킬로그램을 먹었냐는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, 난 만두 하나밖에 안 먹었어 라고 하는 거 따지게 되면 또 그런 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죠. 네, 그런 거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